와이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성공적인데? 구독, 좋아요, 알림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애니양과 JP입니다. 오늘 우리가 또 열매의 얼굴을 보고 왔잖아요. 아, 네. 세상에나 마상에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 닮은 것 같아요? 자기 닮은 것 같아요. 네, 저 닮은 것 같아요. 배 크기 그만합니다. 진짜 많이 커졌죠. 그래서 열매도 이제 1kg가 넘었다고 해요.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누구 닮았는지 오늘 좀 보려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사진을 찍어왔잖아요. 엄청 이게 원래 우리 애들 사진인데 첫째하고 첫째가 미치예요. 왜 첫째. 기억을 못하세요? 첫째. 네, 첫째 둘째인데 비슷하게 생겼다. 비슷해 보인다. 그래서 이렇게 잘 자고 있는 것 같아. 자고 있는 것 같아. 눈 깜빡인 것 같아. 네. 뭐 눈은 뜬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재밌는 걸 우리가 오늘 준비했잖아요. 진짜 누굴 닮았는지 AI로 분석하게 되더라고. 부모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. 네. 첫 번째 1단계는 AI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. 업로드를 하는데 카메라를 보세요. 초점을 중앙에 두고 똑바로 찍어야 돼. 얼굴과 눈이 완전히 벗어야 되고 안경 벗어야 돼. 아 근데 지금 임신 중이어서 얼굴이 빵빵하게. 자 과연 예측 여자. 자 아기 생성 시작합니다. 하나 둘 셋. 스마트 AI가 우리 아기를 분석하고 있다. 아 이게 정확한가? 아 모르지. 좀 모르겠어. 오 나왔어요. 어? 어? 오. 오. 괜찮아. 근데 남자아이로 해갖고 우리 진짜 현재 지금 둘 있잖아요. 그거랑 비교를 해보자. 자 시작. 진짜 우리 애들 얼굴 나오면 대박인데. 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네. 아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거 별론데? 아빠 쪽으로 한번 조금 닮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데? 과연? 과연? 이런 얼굴 귀도 아니고. 어 이건 잘못됐다. 이 별로다. 이거 이 앱은 탈락. 정확도가 어.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스노우에도 있어요. 스노우에도? 네. 스노우의 미래 2세 측정기가 아, 있어요. 오, 이것도 신기하다. 요걸로 해서 아 요건 또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? 왜냐면 우린 첫째 둘째가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약간 평가를. 자 할... 먼저 찍어보세요. 자 우리 둘 좋아? 과연? 궁금 재밌다 근데 어, 과연? 어? 어? 아니 어 이런 애도 없어. 이런 애기 얼굴 본 적 있어요? 만약에 한 5살까지 낳았어요. 가능하지 않아. 이런 여자애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성공적인데? 어, 그러네. 이렇게 봐도 예쁜데? 이목구비 하나하나 눈, 코, 입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닮은 것 같기도 해요. 눈은 일단 자기 닮은 거. 어 눈은 내 쪽이고 눈은 아 코가 아픈데? 코가 약간 섞인 것 같아. 아 이렇게만 나와줘도 거의 딸바보 예약 아니에요? 이미 바보입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돈을 주고 하는 걸 뭐 협찬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닌데 이 오늘 찍었던 초음파 사진을 넣으면 애기 얼굴을 볼 수가 있죠. 50일쯤 되는 초음파 사진.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진짜 초음파 사진을 빗대어서 사람이 손을 대서 한 6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서 초음파 사진을 첨부를 하는 거죠. 지금 이제 주문을 했고요. 이제 이 얼굴은 내일 이 얼굴 나옵니다. 여러분들은 우리 저희 둘 중에 누굴 더 닮을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여자애니까 저를 더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. 여자애니까 귀엽고 예뻐. 이 입술에 침이 나 바로 얘기해. 하루 지났거든요? 그랬는데 짜잔 연락이 왔습니다. 짜잔! 귀여워! 짜잔 어때요? 너무 귀엽죠? 이런 얼굴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저장해놓고. 되게 신기하다. 엄청 신기하다. 너무 귀여운데? 여러분 누구 닮은 것 같은가요? 자기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. 눈 깎고 있으니까. 것도 비슷한 거. 아, 너무 귀엽다 진짜. 대박이에요. 이게 51층 되면 이런 얼굴이 나오는지 우리가 애기 태어나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많이 닮았을 것 같나요?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